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K-POP 하면 아이돌 스타뿐만 아니라 싸이씨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두말하면 입 아프죠. 국내 어느 가수도 해내지 못한 최초의 기록들을 싸이씨가 썼잖아요.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28억뷰 돌파는 한동안 쉽게 깨지지 않을걸요? 그래서 저는 싸이씨의 이번 컴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화려하다는 말 외에는 표현이 안 될 앨범이더라고요. 일단 뮤직비디오 주인공이 또 다른 월드스타 이병헌 씨고요. 빅뱅의 지드래곤 태양 씨가 피처링으로 참여했죠. 어디 그뿐이겠어요? 블락비의 지코 씨부터 이성경, 박진영 씨까지 그 이름만 들어도 헉 소리 나는 특급 지원 사격동단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대박 기운이 느껴지는데요. 드디어 베일을 벗은 싸이 씨의 8번째 정규 앨범 지금 공개합니다. 한국을 넘어 세계를 호령하는 월드스타 싸이가 1년 6개월 만에 8집으로 돌아왔습니다. 11일 오후 6시에 공개된 싸이의 신곡은 국내 음원차트 1위를 올킬했는데요. 앨범 수록곡 역시 순위권 내에 진입시키며 줄세우기를 기록하고 있죠. 특히 더블 타이틀곡 I Love It과 New Face는 대부분의 차트에서 1, 2위에 올라 싸이의 위엄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싸이의 이번 앨범은 화려한 스타 군단들의 지원 사격으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타이틀곡 I Love It 뮤직비디오에는 또 다른 월드스타 이병헌이 출연했는데요. 야, 이번 50명까지 보면 진짜 다르구나. 진짜 열심히 촬영을 해주셨고 촬영이 다 끝나고 나서 계속 보다가 마지막에 한 번 더 하는 장면을 보니 야, 이거 한 번 더 내가 그래서 그거 딱 가지고 알게 된 것 같아. 그리고 가져가거든요. 촬영하고 굉장히 뭐 좀 그럴만한 장면은 아닙니다. 좀 감동이 있는 그런 촬영이었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립싱크를 하고 춤을 추는 이병헌의 모습 덕분인지 뮤직비디오는 공개 19시간 만에 5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빅뱅의 지드래곤과 태양이 피처링으로 참여했고요. 블락비의 지코, 아이콘의 비아이, 박진영이 프로듀싱 작사, 작곡에 함께했는데요. 유관영 작곡가를 제외하고 특히 작사 부분을 누군가와 협업을 해본 적은 거의 없었는데 이번에 그 시간을 가졌던 이유는 정말 젊은 피의 수혈이 정말 절실했었기 때문이고 굉장히 그 친구들하고 작업을 하면서 갑자기 숨통이 좀 작곡자로서 확 트이는 느낌이 들었고 이 밖에도 이성경, 타블로, 손나은 등 소속사 활동 영역을 불문하고 많은 스타들이 싸이의 새 앨범에 동참했습니다. 이렇듯 많은 스타들이 함께한 싸이의 새 앨범은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데요. 싸이는 14일 인기가요를 시작으로 다양한 방송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